네, 산화환원 반응식 마지막 교과서 171쪽입니다. 이 파트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왜 어렵냐면 단순히 산화수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식을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단원에서 배웠던 양적관계까지 적용을 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수능에서 기출 문제로 가장 어려운 파트 중에도 하나인데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요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 산화되면서 증가한 산화수와 환원되면서 감소한 산화수는 항상 같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반응물의 총 전하량과 생성물의 총 전하량의 합은 항상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여기 Fe2O3, CO, 일산화탄소, 철,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전부 다 전하량이 0인 중성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반응 전에도 중성이라면 반응 후에도 중성이 0, 전하량이 0이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면 예를 가지고 쉽게 한번 해볼 건데요. 자, 먼저 1단계 생성물과 반응물과 생성물을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씁니다. 그리고 산화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얘의 산화수는 원소 상태니까 금속 원소는 0, 단원자 이온일 경우에는 전하량이 이온, 그 다음 얘도 2, 얘도, 이거 잘못됐네요. 여기 0이어야 되겠죠? 그쵸?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다음에 산화수 변화를 확인합니다. 자, 얘는 0에서 2로 산화수가 얼마 늘어났어요? 플러스 2로 산화하였습니다. 자, 얘는 1에서 0으로 마이너스 1 환원 되었습니다. 이때 아까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2와 1이 같아지려면 그렇죠. 여기다 몇 배를 해줘야 돼요? 두 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숫자 2가 이렇게 생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혹시 산화수 변화가 없는 원자들도 개수가 같게 만들어주는데 여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보면 이렇게 산화수를 맞추고 완전히 산화하는 반응식을 쓰면 반응 전에 얘는 중성이니까 빼지만 얘는 플러스 1의 전하량이 몇 개? 두 개. 그럼 플러스 1 곱하기 2 반응 전의 전하량과 반응 후 플러스 2의 전하량이 한개 있고 얘는 중성이니까 0이죠 전하량이. 그럼 여기도 플러스 2와 반응 전 플러스 2와 반응 후 플러스 2 전하량이 같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반응물 왼쪽, 생성물 오른쪽에 썼습니다. 자, 산화수 구하겠습니다. 산소는 얼마? 마이너스 2. 그쵸? 그런데 이 마이너스 2가 3이니까 3, 2, 6. 그러면 중성이니까 0이 되려면,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 3이 돼야 되겠죠? 산소 마이너스 2. 그럼 중성이니까 탄소는 플러스 2. 자, 철. 원소니까 0, 산소 마이너스 2, 얘는 플러스 4. 왜 2는 4니까요? 이 상태에서 철은 3에서 0으로 3 감소하고 탄소는 2에서 4로 2 증가했습니다. 맞춰줘야 되겠죠? 3, 2니까 3 곱하기 2. 얘는 2 곱하기 얼마? 3으로 6으로 같이 맞춰줘야 되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여기 잘 보면 Fe가 두 개니까 하나일 때 F가 하나, 3에서 0으로 하나 갈때 3이니까 Fe2 두개갈 때는 6. 그럼 여기다 얼마? 2. 그 다음에 C 하나 갈때두 개. 그런데 세배 해줘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3.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다 맞춰준 다음에 다른 원자 수가 같는지 볼 거예요. 산소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 여기 몇 개? 세 개. 하나짜린데 세 개니까 우리 화학 반응식 맞추기 했죠? 총 6개네요. 여기 3, 2, 6, 6개네요. 더 맞춰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연습을 부지런하게 해주셔야 되는데요. 연습을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산화수 찾아볼게요. 여기 0, Cl 마이너스 1, H가 플러스 1. 자, Cl이 마이너스 1인데 두 개니까 여기 플러스 2. 산소는 분자니까, 수소는 분자니까 0. 그러면 수소는 1에서 0으로 가지만 아연은 0에서 2로 산화됐죠. 맞나요? 산화수 두개 증가하는 동안 얘는 하나 감소했으니까 여기다 몇? 그렇죠. 2. 2.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 나머지 개수 맞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Cl이 두 개, Cl이 두 개, H 두 개, H 두 개.
맞는 거죠. 자, 좀 어려운 거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구리 0입니다. 자, NO3-1 그쵸? H+1 그런데 NO3를 다시 살펴보면 5가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6이죠. 3이 6이니까 근데 NO3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5 됐나요? 자, Cu 플러스 2 왜? NO3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 두 개 있으니까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그대로 플러스 5 마이너스 2겠죠? 자, 그 다음에 NO 중에 전기 음성도 5가 더 크니까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플러스 2 얘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볼게요. 얘는 플러스 이만큼 산화됩니다. 맞나요? 자, NO3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는 그대로 가는데 여기가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3만큼 환원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5에서 2로 됐나요? 그럼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고요. 그쵸?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몇 배? 네, 3배. 여기 몇 배? 2배.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구리가 3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3, 여기가 3. 자, 얘는 몇 배 돼야 되니까? 2배 돼야 되니까. 그쵸? 2배 돼야 되죠? 여기다가 2, 여기다가 2. 이렇게 적겠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보니까 3CuS 상태는 선생님 그냥 생략할게요. 이렇게 됐는데 개수가 맞지가 않습니다. 네, 끊겨서 다시 한번 할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개수를 맞췄어요. 여기는 3을 곱해줬고요. 여기는 2를 곱해줬습니다. 맞나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산화거나 환원되지 않은 화학종들의 개수를 맞춰줘야 된다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그 개수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볼게요. 여기를 맞추고 그렇죠? 여기를 두 개로 맞췄습니다. 맞나요? 자, 그 다음에 볼 건데 뭘 볼 거냐면 자, 여기가 N 관련해서 보면 두 개를 맞추는 이유는 그쵸, 여기가 2였기 때문에 두 개 산화된, 환원된 화학종을 맞춰준 겁니다. 그런데 NO3는 그대로 여기에도 있어요. NO3 얘는 산화도 되지 않고 환원도 되지 않은 화학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NO3가 몇 개 있냐면 NO3 2개, 이게 원래 하나 덩어리인데 2개, 근데 앞에 3이 곱해졌으니까 3, 2, 6. 즉, 이 안에, 이 질산구리 안에 NO3-가 총 6개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산화도 되지 않고 환원도 되지 않고 가만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줘야 되겠죠. 자, 이 2는 얘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이 6개를 여기다 집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몇 개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8개가 돼야 돼요. 식이 6개를 더한 8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NO3 질산은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안 맞게 되는 아이가 또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H였어요. 원래 H는 여기 두 개 딱 맞았는데 여기가 늘어나면서 8개가 되니까 여기가 몇? 4가 돼야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제 나머지 5의 개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NO3 6개, NO3 6개 빼면 2개. 맞나요? 자, 그럼 NO3 2개 남았는데 NO3가 2개. 자, 선생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다시 써볼게요. 자, 여기 NO3 6개는 여기로 갔고요. 그쵸? 2개의 NO3가 남았는데 이 중에 얘와 얘로 가게 됩니다. 그쵸? N 2개는 여기 갔고 5가 6개인데 여기에 2개, 여기에 4개. 그러니까 딱 맞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화학 반응식은 얘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론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어떤 양론이냐면 아까 맞춰진 얘 있죠. 이 상태에서 처음에 0.4, 0.4, 0, 0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양이 많을까요? 네, 얘가 다 써지는 한 개의 반응물입니다. 왜요? 얘에 비해서, 아연에 비해서 염산은 2배거든요.
0.4몰이 아연 0.4몰이 다 반응하려면 얘는 0.8몰이 필요하죠? 불가능하죠? 반대로 얘가 0.4몰이 다 반응하려면 얘는 0.02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0.02몰 없어지는 동안에 얘는 0.04몰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가 몇 몰이 생길까요? 1대1이니까 0.02몰이 생기고 네. 수소는 0.04몰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이거 1단원에서 했던 겁니다. 그럼 얘는 0.02몰, 얘는 0몰, 0.02몰, 0.04몰이 나오게 되는 거죠. 즉 아연은 0.02몰이 남고 염산은 모두 다 반응하고 염화아연과 수소는 이런 몰수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론을 계산할 수 있겠죠. 또 질량과 관계가 될 수 있겠죠. 왜? 몰은 분자량분의 질량이니까. 여기다 분자량만 곱하면 남아있는 질량도 구할 수 있겠네요. 그쵸? 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냐면 잘 볼게요. 자, 아연은 얘로 가려면 산화수가 2 늘어야 돼요. 즉 전자 2개가 되는 거죠. 전자 2개당 0.02몰이 반응하니까 전자 1개당 그렇죠. 0.02몰이 반응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절반만큼 반응하게 된다.